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하다며 김 위원장이 공천에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거치시면서도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는 신뢰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혁신당 공감위원장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손사래 쳐온 김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합당을 철회하고 자신을 정치적 멘토로 삼아온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의 삼고 처리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3지대 행에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매번 모든 선거에 등장하시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매번 편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 위원장. 빅텐트 해체 뒤 코너에 몰린 개혁신당으로선 절실한 카드였습니다. 해결사, 철새 정치인이란 엇갈린 평가 속에 김종인 승부수가 개혁신당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